안녕하세요, 아델입니다. 이번 시간은 귀여운 파우치를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입체 장미가 한 송이 있고요. 뒷면은 플랫한 로즈 파우치를 떠봤습니다. 네, 로즈 블랭킷 뜨신 분들은 실 조금씩 남으셨을 텐데요. 네, 이 파우치 떠보세요. 크기는 세 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네, 뜨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탕을 한 단 떴을 때는 네, 이렇게 깜찍한 크기로 나와요. 버즈 파우치로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바탕을 두 단 떴을 때는 화장품이나 뭐 여성용품 파우치로 적당한 크기입니다. 바탕을 세 단 뜨면요. 핸드폰 넣었을 때 이 정도 크기가 되니까요. 원하시는 크기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작은 파우치는 너무 귀여우니까요. 자투리실 활용해서 꼭 따보세요. 입체 장미가 포인트로 너무 예쁜 향기가 날 것 같은 로즈 파우치 같이 떠볼게요. 네, 오늘은요. 뜨는 과정은 이 중간 크기 파우치로 보여드릴게요. 실은 꽁트실을 사용을 할게요. 코바늘은 6호 사용할 거고요. 우드굿을 하나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실을 편하게 손에 잡아주시고요. 실을 한 바퀴 이렇게 꽈서 링을 만들어 줄게요. 링 안에 바늘 넣으시고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줍니다. 감아서 통과. 네, 이렇게 매듭해 놓고 시작할게요. 네, 1단은 짧은 뜨기 총 8개를 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링 안에 바늘 넣어 주시고요. 실 걸고 나와줍니다. 감아서 통과해 주시는 짧은뜨기. 네, 짧은뜨기 첫 코인데요. 첫 코에 표시해 놓을게요. 첫 코 실 이렇게 두 가닥 있잖아요. 두 가닥 중에서 뒤에 가닥에만 이렇게 링 꽂아 놓을게요. 실 두 가닥 아니고요. 뒤에 한 가닥에만 이렇게 링을 꽂아 놓겠습니다. 첫 코에 이렇게 링 표시, 그리고 다시 또 짧은뜨기, 네, 두 번째 짧은뜨기, 세 번째 짧은뜨기, 네 번째 짧은뜨기 해서 총 8개 해줄게요. 짧은뜨기 총 8개 다 해줬습니다. 그대로 실을 잡아당겨서 모아줄게요. 이렇게. 근데 이번 장미 모티브는요. 이렇게 단이 끝날 때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는 게 없어요. 빼뜨기 없이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짧은뜨기 8개로 완성해주고 바로 다음 단 시작해 줄게요. 네, 2단은요. 코 중에서 앞에 실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뒷실에는 링 꽂아놨잖아요. 앞에 실한 가닥. 이렇게. 앞에 실한 가닥. 실두 가닥 중에 뒷실은 링 꽂아져 있고요. 앞에 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링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코인데 앞에 한 가닥. 얘만 바늘을 넣어줍니다. 바늘을 넣어주고요. 요 꼬리실 있죠?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같이 잡고 뜰게요.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 코. 네, 다음 코도 똑같이 앞에 실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이랑 뜨기를 해줄 거예요. 긴 뜨기 해줄 거라서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신 다음에요. 다음 코 앞가닥에만 바늘을 넣습니다. 꼬리실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뜰게요. 감아서 전체 다 통과해주시는 긴뜨기 해주시고요.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 또 해줍니다. 이번 단은요, 다 실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해주는 이랑뜨기로 다 떠줄 거예요. 네, 그래서 세트가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긴 뜨기 하나,
한국인댁이 하나. 네, 요렇게가 세트예요. 이 세트를 총 4번을 해주면 이번 단이 끝이 납니다. 네, 한번더 해볼게요. 네, 그 다음 코 앞에 실한 가닥에 이렇게 실한 가닥에 바늘 넣으시고 꼬리실 올려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 코 다음 코인데 여기도 똑같이 실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꼬리실 올려놓고 긴뜨기 해주시고요. 긴뜨기 해줬던 코. 실두 가닥 아니에요. 앞에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주시고요. 꼬리실 올려주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네, 요렇게 또두 번째 세트를 해줬어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한길 긴뜨기. 네, 요렇게 세트가 지금 두번 해줬는데요. 두 번을 더 반복해주면 이번 단이 끝이 납니다. 네, 요 세트 두 번을 더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세트를 총 4번을 해줬어요. 볼게요. 약간 볼록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요렇게. 네, 그럼 이렇게 이번 단 끝이 났습니다. 빼뜨기 없이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요 꼬리실은요, 이렇게 쭉 잡고 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잘라주시면 돼요. 뜨면서 바로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네,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빼뜨기 없이 바로 다음 단. 다음 단은요. 네, 여기 링 꽂아놨던 코 있죠? 네, 여기 실한 가닥에 뜰 거예요. 다음 단은 이렇게 실한 가닥, 그 다음 실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씩 해서 여기에 총 8코 실한 가닥씩 남아 있어요. 여기 실한 가닥씩 남아있는 거, 네, 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뜨겠습니다. 네, 요 상태에서 바로 다음 단, 링 꽂아져 있던 코예요. 링 꽂아져 있던 코, 바늘 넣어서요. 첫 코는 그대로 실을 걸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짧은뜨기. 첫코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이번 단은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가 세트예요. 네, 이 세트가 총 8번이 반복돼요. 한번 해줬죠? 그 다음에. 방금 사용했던 코 옆에. 요실한 가닥이에요. 이렇게 실한 가닥. 방금 사용했던 코 옆에 실한 가닥. 바늘 넣으셔서요,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두 번째 세트 해줬어요. 다음 세트 이렇게 돌리시면요 바로 이렇게 실한 가닥 있어요. 실한 가닥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둘세개 사슬 세 개로 또 세트. 네, 그럼 이렇게 고리가 총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고리를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리 총 7개 될 때까지 만들어 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까지 떴어요. 볼게요. 고리가 하나, 7개. 네, 고리 7개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 여기가 지금 첫 번째 고리거든요. 고리 7개까지 만들어주고 마지막 8번째 고리 사슬 3개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8번째 고리가 돼요. 네, 이렇게까지가 이번 단 끝이 납니다. 그러면 8번째 고리는요
바로 다음 단 시작하면서 완성이 돼요.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상태예요. 다음 단, 첫 번째 고리 짧은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단 짧은뜨기로 시작하면서 여기 여덟 번째 고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리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리 이렇게 여덟 개 생겼습니다. 이 부분만 모양이 살짝 달라요. 네, 이번 단은요. 고리 하나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고리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가 세트로 진행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시작 후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시작,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 고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요렇게가 세트예요.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다섯 개. 이 세트가 총네 번이 반복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옆에 고리,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고리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하나. 다섯 개. 네. 느슨하게 뜨세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다섯 개. 고리 두 개에다가 이렇게 세트를 또 완성해 줬어요. 네, 요 세트를요. 하나, 두 번. 네, 두번더 해줄게요. 세트 하나, 둘, 셋, 네 번. 네, 세트 네번 반복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고리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로 끝이 났습니다. 네, 요 시작, 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시작 후에 이제 빼뜨기 안 해줄 거라서,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 단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단 넘어갈 거예요. 네, 다음 단 볼게요. 바늘 어디에 넣을 건지. 우리가 아랫단 떴던 데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가 요렇게 꽃잎 모양이 되거든요. 꽃잎 모양 아래 이렇게 기둥 하나, 두개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를 사용해 줄 거예요. 다음 꽃잎 모양도 아래 기둥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꽃잎 모양 아래 있는 기둥 여기 이용해서 떠줄게요. 다음 단은요. 첫 번째 꽃잎의 기둥. 기둥에다가 이렇게 뒤에서 뒤걸어로 바늘을 걸어줘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를 해줍니다. 이번 단은요, 기둥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꽃잎의 아래 기둥.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3개. 이렇게 또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리가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 다음은 그 다음 꽃의 오른쪽 기둥. 이렇게 뒤로 보내면서 짧은뜨기 사슬 3개. 이 꽃잎의 이제 왼쪽 기둥. 왼쪽 아래 기둥. 이렇게 뒤걸어. 걸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골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둥, 기둥에다가 또 똑같이 세트를 반복해줍니다. 짧은뜨기 사슬 3개. 네, 그래서 또 골이 총 7개 될 때까지 떠주세요. 마지막 기둥 모양이 살짝 다르죠?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요. 꽃잎 왼쪽에 있는 여기. 기둥에 짧은뜨기 하고 사슬 3개까지.
네, 여기가 이제 여덟 번째 고리예요. 여덟 번째 고리 완성하기 전에 딱 끝이 났습니다. 고리 개수 한번 세어볼게요. 여기 이제 여덟 번째니까 첫 번째 고리, 여기에 첫 번째 고리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고리, 두 번째, 세 번째 고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고리 이렇게 총 7개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덟 번째 고리. 여덟 번째 고리 미완성인 상태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덟 번째 고리는 다음 단 시작하면서 또 완성이 돼요. 다음 단은 짧은뜨기로 시작이 돼요. 첫 번째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해주면서 네, 다음 단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고리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번 단은요, 첫 번째 고리에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고리에는 한길 긴뜨기 8개가 반복이 돼요. 네, 여기랑 방법이 똑같아요. 한길 긴뜨기 5개였는데, 이번엔 8개가 됩니다. 다음 고리에다가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요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여덟 개. 요 세트가 이번 단또네번 반복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고리에는 한길긴뜨기 8개. 또두 번째 세트 완성이 됐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요. 세트 두번더 해줄게요. 네, 요렇게 해서 세트가 총 하나, 둘, 셋, 네번 반복이 됐어요. 반복이 돼서 네. 첫 번째 고리 짧은뜨기 시작했던 데고요. 마지막 고리에 한길긴뜨기 8개로 이렇게 장미 펼쳐진 꽃잎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장미 완성이 됐고요. 네, 이제는 다음 단에는 잎사귀를 걸어줄 고리를 또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음 단 시작을 해줄게요. 다음 단은 똑같아요. 고리를 걸어줄 건데요. 여기 꽃잎, 아래 기둥. 네. 여기 이용해서 만들어줄게요. 아래 단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기둥, 첫 번째 기둥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면서, 네. 장미 완성되고요. 바로 하나, 둘, 세개또 해줍니다. 요 세트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꽃잎에 이제 왼쪽 기둥 뒤쪽으로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고리 만들어주고, 잎사귀 만들어주고,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다음 꽃잎에 오른쪽 기둥에 짧은뜨기 사슬 3개. 그리고 이제는 왼쪽 기둥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3개. 쭉 반복하셔서요. 또총 7개 고리가 될 때까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꽃잎의 왼쪽 기둥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이렇게까지 했어요. 여덟 번째 고리가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고리.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고리에 바늘 넣으셔서요. 네,
이제 완전히 끝이거든요. 완전히 끝날 때라서 빼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대로 실 잘라주셔도 되는데 안 풀리게 사슬 하나 해서 묶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실 잘라줍니다. 이렇게 실 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고리가 이제 여덟 번째 고리가 완성이 됐어요. 첫 번째 고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여덟 번째. 그래서 고리 여덟 개 완성이 다 됐습니다. 네, 이 상태로 끝이 났어요. 네, 이렇게 장미 모양 예쁘게 나왔죠? 네, 그러면 실 컬러 바꿔서 다음 단 진행할게요. 여기 끝난 위치거든요. 끝난 위치가 첫 번째 고리인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고리예요. 여덟 번째 고리. 꽃잎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있는 요 고리.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꽃잎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있는 고리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다시 한번 해주고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사슬 하나, 두개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세코 구슬뜨기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반코.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반코. 네,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감아서 통과. 네, 그리고 사슬 하나, 두 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요 한길긴뜨기, 세코 구슬뜨기를 한번 더 해줍니다. 네,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코 구슬뜨기를 같은 곳에다가 한번더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반코, 또 반코, 한길긴뜨기 반코. 세번 해주신 다음에 감아서 모두 다 통과. 해주시는 한길긴뜨기 세코 구슬뜨기. 네. 여기 요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 하나,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리. 다음 고리가 바로 옆에 있어요. 다음 고리에 바늘 넣으셔서요. 네, 요 꼬리실은 이렇게 잡고 뜰게요. 다음 고리 바늘 넣으셔서 짧은 뜨기. 사슬 하나, 두 개. 그리고 다시 한번 짧은 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네, 요렇게가 이번 단 세트예요. 이번 단 요만큼이 세트예요. 구슬뜨기 사슬 두 개, 구슬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여기가 모서리가 되고요. 여기가 직선인 구간이 돼요. 요게 둘, 셋, 넷. 네. 총네 번이 반복됩니다. 네, 요 세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꼬리 실은 고리랑 잡고 떠줄게요. 그 다음 고리에 네, 한길긴뜨기, 세코 구슬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 네, 사슬은 계속 두 개예요. 같은 곳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세코 구슬뜨기. 그리고 사슬 두개 해주고 옆에 고리로 갑니다. 옆에 고리. 여기서부터는 요 꼬리실 놓을게요. 옆에 고리에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네, 요렇게. 해줬어요 세트. 네, 요 세트가 네, 여기서 해줬던 요 세트예요. 요 세트를 한 번, 두번더 반복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사슬 두 개까지 해서 세트 완성을 해줬어요. 네, 네 번째 세트까지 해줬고요. 네 번째 세트 다 해주시면은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바늘 넣으셔서요. 그대로 빼뜨기로 마무리 해줍니다. 해주고 실 잘라주면 되는데 사슬 하나 해서 풀리지 않게 묶어준 다음에 실 잘라줄게요. 이렇게 실 빼주시고요. 네, 뒤에 볼게요. 이렇게 지금 떠졌어요. 여기 아까 잡고 떴던 거 있죠? 여기 아까 꼬리실 잡고 떴던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에 지금 심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실 이렇게 바짝 당겨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뜨면서 아예 마무리까지 이렇게 같이 해줄게요. 해서 장미꽃이랑 잎사귀까지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바탕색으로 그레니스케어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바탕실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레니스케어로 떠주도록 할게요. 네, 시작은 여기 모서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모서리, 요 꼬리실 또 이렇게 왼쪽으로 잡고 뜰게요. 바탕실을 끌고 나와줍니다. 사슬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요 꼬리실은 잡고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이번 단은요, 한 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길긴뜨기 하나, 둘, 사슬 세 개로 기둥코 세워줍니다. 한 길긴뜨기 하나랑 똑같아요. 같은 곳에다가 한 길긴뜨기 하나를 더 해줄게요. 일단 시작코 표시를 좀 해놓고 갈게요. 여기가 첫 코 표시해놓고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엔 사슬 하나를 해줍니다. 네, 바늘에 실 한번 감아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 공간, 사슬 두 개 해줬던데 바로 아래 이 공간에 바늘 넣어주시고 꼬리실은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실 걸고 나와서 한길긴뜨기 바로 같은 곳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이렇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사슬 두 개 해줬던데 아래에요. 꼬리실 바늘 위에 올려주시고요.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네, 이렇게 공간마다 지금 한길긴뜨기 두 개에 사슬 하나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가 왔어요. 모서리 꽃잎과 꽃잎 사이 네, 여기죠. 꽃잎과 꽃잎 사이 네,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코너예요. 코너는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같은 곳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 네, 이렇게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래서요, 여기 요만큼, 요만큼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요만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이쪽도 똑같이 한번 해줘 볼게요. 방금 전에 해줬던 거를 여기에도 똑같이 해줘 볼게요. 한길긴뜨기 여기 두 개 다음에는 사슬 하나. 그리고 그 다음 공간에 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번 그 다음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네, 요렇게 쭉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죠. 모서리는 여기 모서리 세트를 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모서리는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한길긴뜨기 하나씩인데요. 모서리만 한길긴뜨기 세 개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두 개. 네, 이렇게 또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쭉. 여기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해주고 마무리는 또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쭉 해줬고요. 마지막은 여기 모서리 세트 완성해 주시면 되죠. 시작했던데 바늘 넣으셔서요. 한길긴뜨기 두 개를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 모서리는 사슬뜨기 세 개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빼뜨기 해줄 거니까 사슬 두 개만 해줄게요. 맨 마지막에는 세 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멍 너무 커지지 않게 전 두 개만 해준 다음에 첫코에다가 빼뜨기로 이번 단 마무리.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랜스퀘어 완성이 됐어요. 다양하게 네, 이 사이즈 그대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조금 더 크게 뜨기 위해서요. 한 단을 더 떠줄게요. 뜨는 방법은 아래랑 똑같아요. 사슬 하나, 둘, 세 개로 기둥코 세워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한길긴뜨기를요. 여기 모서리부터 시작할게요.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모양이 삐뚤어지긴 했지만 이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로 시작을 해줍니다. 첫 번째 코에 링 표시해 놓을게요. 네, 아래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에는 사슬 하나. 그리고 이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이 세트 계속 반복돼요.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요렇게 쭉 떠주세요. 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쭉 이렇게 반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는요, 아랫단이랑 똑같은데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줄게요. 모서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했죠. 사슬을 두 개를 해줍니다. 아랫단에선 세 개 해줬는데 이번 단엔 두 개만 해줄게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또 마저 해줍니다. 그 다음엔 사슬 하나. 네, 요렇게 볼게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쭉 반복해 주시고요. 여기 모서리에만 사슬이 두 개. 아랫단 떴던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서리 코스만 달라지고요. 네, 요 패턴 그대로 쭉 반복해 줄게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씩 해주고 모서리만 사슬이 두 개. 쭉 한 바퀴 다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왔어요. 모서리 네, 쭉 떠주고 모서리 왔습니다. 네, 모서리 사슬 두 개 해주시고요.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네, 요렇게 해서 장미 모티브 바닥 배경 두 단까지
그레니 스퀘어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뒷면 모티브 시작할게요. 실을 편하게 손에 잡아주시고요. 링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실을 끌고 올라옵니다. 네, 사슬 하나로 네, 묶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일단은 긴뜨기 해줄 거예요. 긴뜨기 해줄 거라서 사슬 두 개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네, 초코에 표시해 놓을게요. 네, 사슬 두 개가 긴뜨기 하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사슬 하나. 지금 긴뜨기 하나랑 사슬 하나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네, 요렇게가 세트예요. 긴뜨기, 사슬 하나, 긴뜨기, 사슬 세 개.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긴뜨기. 사슬 하나. 긴뜨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요렇게. 네, 이 세트를요, 두 번 더 해줄게요. 긴뜨기, 사슬 하나, 긴뜨기, 사슬 세 개. 네, 세트 다 해주셨으면요, 이제 가운데를 당겨서 모아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모란 모양이 돼요. 네,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맨 마지막 사슬은요, 그냥 사슬을 딱 두 개만 해줄게요. 빼뜨기 하면서도 공간이 생기니까 사슬 두 개, 그리고 나서 초코에 두 번째 사슬이에요. 초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네, 요렇게 마무리 해줄게요. 네, 위에 단에서도요, 여기 모서리는 계속 사슬 3개거든요. 네, 마지막에는 그냥 2개만 해줄게요. 네, 이렇게 1단이 끝이 났습니다. 가운데 요 꼬리실은 한번 요렇게 통과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2단 시작할게요. 사슬 하나, 두 개 해줍니다. 긴뜨기 하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서리에 긴뜨기.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긴뜨기 두 개를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 여기에다가 긴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긴뜨기 두 개. 여기에도 초코에 표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선 또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네, 이제 모서리 왔어요. 모서리에는 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긴뜨기 두 개. 네, 요렇게. 모서리는요, 요렇게 세트를 다음 모서리에도 다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엔 긴뜨기 두 개씩이에요. 네, 이어서 계속 같이 떠볼게요. 그 다음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또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에 긴뜨기를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모서리 왔죠? 모서리는 여기서 해줬던 모서리 세트가 그대로 옵니다.
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사슬 세 개 다음에는 또 긴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긴뜨기 두 개. 네, 이렇게. 패턴이 이해가 가셨나요? 네, 여기 직선 구간에는 사슬 하나 해주고 사이에 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모서리에는 방금 해줬던 모서리 세트 그대로 쭉 연결해서 해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긴뜨기 두 개. 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은요, 화면 상단에 있는 화면 상단에 적어 놓으신 거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서리 다음에는 사슬 하나 해주시고 가운데 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나선 또 모서리 왔어요. 네, 시작했을 때 긴뜨기 두 개 했던 그 모서리예요. 여기에도 긴뜨기 두 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세 개를 해야지 모서리 세트가 완성이 되는데 맨 마지막이니까 사슬 두 개만 해서 시작 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단 해줬어요. 네, 두 번째 단 했던 규칙이요. 세 번째 단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돼요. 네, 해볼게요. 사슬 두 개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긴뜨기를 모서리에 네,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긴뜨기 두 개인 상태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사이마다 긴뜨기 두 개씩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띄워주시고요. 긴뜨기 두 개 사이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두 개 두 개 있죠? 두 개 두 개 사이에 긴뜨기 두 개 네,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제 모서리 왔어요. 모서리에는 모서리 세트를 해줍니다. 아랫단에서 해줬던 거랑 똑같아요. 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둘, 세 개, 또 긴뜨기 두 개. 네, 요렇게. 네, 공간마다 긴뜨기 두 개씩 해주시는데요. 그 사이에 사슬 하나씩.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모서리엔 모서리 세트 같은 방법으로 쭉 진행해 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긴뜨기 두 개 두 개 사이에요. 두 개 두 개 사기 여기가 이제 사슬했던 자리거든요. 거기에 또 긴뜨기 네, 이 규칙으로요. 끝까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네, 이 규칙이 계속 적용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로 쭉 진행해 갔으면 이제 모서리에는 모서리 세트 같은 방법으로 이번 단 다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모서리 왔어요. 마지막 모서리는 긴뜨기 두 개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다가는 긴뜨기 두 개.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은 사슬 두 개만 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3단 떠주시면요, 뒤에 여기 꽃이랑 사이즈가 네, 거의 같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했던 대로 한길긴뜨기로 이 패턴 두 단만 더 떠주시면은 사이즈가 딱 맞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떴던 방법 그대로 두 단을 떠줄게요. 일단 한 단 같이 한번 떠볼게요. 네, 이제서부터는 한길긴뜨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슬 3개로 기둥코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이사이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이에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사이사이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진행이 돼요. 여기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모서리가 왔어요. 모서리에는 모서리 세트 한길긴뜨기로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이 하나, 둘, 세 개. 또 한길긴뜨기 두 개. 네, 이렇게 해줬어요. 네, 공간마다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모서리에는 모서리 세트를 한길긴뜨기로 또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 떴던 방법 그대로 여기 반복, 여기도 반복. 여기 반복하시고 여기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만 같이 해볼게요. 이 규칙 그대로 이번 단 떠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여기 모티브 앞쪽에서 떴던 방법 그대로 똑같이 지금 떠주시면 돼요. 네, 쭉 뜨고 올게요. 네, 한 바퀴 쭉 다 떠줬고요. 이제 마지막 모서리 왔어요. 마지막 모서리 한길긴뜨기 두 개 해주시고 마지막은 사슬 두 개만 할게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로 또 한 단 떠줬습니다. 방금 전에 떴던 규칙 그대로 적용하셔서요. 한 단을 더 떠주세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도 여기 떴던 방법 그대로 한 단을 더 떠줬잖아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방금 떠줬던 방법 그대로 한 단을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단 더 쭉 뜨고 올게요. 네, 마지막은 사슬 두 개 해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네,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실을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다 떠줬어요. 네, 파우치 뒷면은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모티브 두장 앞뒤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바깥쪽, 여기가 모티브 안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이 보이게 놔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 모서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모서리. 그래서 실을 가져와 주시고요. 한번 탓을 해주시고, 요 꼬리실은 왼쪽으로 가져와서 같이 잡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뜨기 해줄 거라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그대로, 네, 요 모서리, 앞뒷장 같이 통과해 주세요. 모서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네, 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해줬어요. 네, 이제서부터는요, 앞뒤 코가 똑같아서 1대1로 그대로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코 바늘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여기 첫 번째 코, 이렇게 바늘 넣어 주시고, 네, 꼬리실은 같이 잡고 뜰게요. 짧은뜨기 해줍니다. 네,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코 통과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 뒤에도 해주시고, 꼬리실 왼쪽에 놓고선 같이 떠주세요. 짧은뜨기. 네, 요렇게. 그 다음, 공간에는요, 그대로 공간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뒤에까지 통과, 네, 해서 짧은뜨기. 네, 요 정도 뜨시면서 이제 꼬리실은 파우치 안쪽으로 이렇게 감춰주시면 돼요. 앞에 두 코, 뒤에 두 코. 앞에 두 코, 뒤에. 앞에 두 가닥, 뒤에 두 가닥 해서 모티브 두 장, 네, 통과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도 네, 그대로 이렇게 실네 가닥 통과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네, 요런 식으로 쭉 떠나가면 돼요. 안쪽에 감춰진 꼬리실은, 네, 적당할 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쭉 1대1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모서리는 짧은뜨기 3개로 넘어갈게요. 쭉 해주시고, 모서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요. 연결해줬고요. 이렇게 연결해줬고, 모서리 나왔어요. 모서리에는요, 그대로 공간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둘, 세 개. 네, 이렇게. 모서리는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도 또쭉 똑같이 해주시고요. 모서리는 하나, 둘, 세 개. 쭉 떠주시고, 여기 끝에 부분은 또 같이 해볼게요. 쭉 연결해주고 와주세요. 네. 쭉 연결해줬고요. 맨 마지막 모서리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바로 위에 단 넘어가서 이렇게 원통뜨기로 한단더 떠줄게요. 한길긴뜨기 해줄 거니까 사슬 3개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고리
한길긴뜨기 하나. 네, 그럼 한길긴뜨기 지금 두 개가 된 거예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네, 또 다음 칸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네, 요렇게. 칸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칸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쭉 한 바퀴 떠주고 마무리 같이 해볼게요. 네, 한 바퀴 쭉 떠서요. 맨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첫 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마무리. 네, 요렇게 해줄게요. 네, 그리고요, 그 위에는 네, 피코 뜨기로 프릴 느낌 내주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네. 실을 끌어다가요, 여기 기둥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실을 가지고 옵니다.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네. 꼬리실 왼쪽으로 해서, 네, 여기 있는 꼬리실은 이제 쭉 잡고 뜰게요. 사슬 하나 해주고, 짧은 뜨기로 시작을 해줍니다. 짧은 뜨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사슬 좀 느슨하게 해주세요. 사슬 중에서 맨 아래 사슬. 바늘 넣으셔서 빼뜨기. 네. 방금 전에 해줬던 게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 사슬 코 공간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주시고 맨 아래 사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네, 이렇게. 또 만들어줬어요.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꼬리실은 뒤에 잡고 뜨고 있어요. 짧은 뜨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맨 아래 사슬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쭉 반복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 같이 해볼게요.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네,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인데 다음 코는 첫 코예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래 코에 빼뜨기 해주셔도 돼요. 코수가 딱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 해주시고요. 이 꼬리실은 또 여기 안쪽으로 해서 쭉 감춰줄게요. 네, 이제 끈 떠줄게요. 사슬뜨기로요. 쭉 뜨셔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 끝에 살짝 묶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시작해서 갔다 와서 여기 약간 길게 남을 정도 길이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보면서 뜨시면 돼요. 해놓고 사슬뜨기. 네. 개수 안 세고선 그냥 길이로 뜰게요. 네. 요 정도 해줄게요. 요 정도. 네. 요렇게. 네.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 끝에 바로 옆에 네, 여기 끝에 세트 옆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네 요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쭉 해줬어요 작은 파우치니까 끈을 양쪽에서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해줄게요. 네, 우두구슬 끝에 하나 달아줄게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파우치가 완성이 됐어요. 예쁘게 떠보세요.